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불타는 노동시장 지표에 미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예상 실적을 발표했는데 아주 뭐 좋지 않죠. 예상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실적이 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안 좋으니까 나는 올라가겠다. 그런 분위기로 상승을 하고 있죠. 자, 왜 그럴까? 그리고 HB는 강세입니다. HB는 이 바닥권에서는 그야말로 천하 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바닥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중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상황이다. 자, 겁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HB는 지금 워낙에 큰 재료를 가지고 있고 변화가 생기면 정말로 엄청난 변화가 생길 만한 이런 재료, 믿을 만한 재료이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 내려가면 아주 강력한 바닥이 형성이 되죠. 그런데 그런 바닥에서 이제 겁을 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겁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시장 강세는 증시 악재죠. 긴축의료의 1% 하락했다. 이 소식이 나오는데 고용시장이 너무나도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일전에 또 한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고용시장이 너무나도 좋죠. 실업급여 신규 청구권 수가 지난주 20만 4천건으로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을 12월 고용주들의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 또는 고용 보고서 23만 5천 개 일자리가 추가가 됐습니다. 전망치 15만 3천 개인데 그야말로 불타오르고 있죠. 엄청나게 지금 이 강력한 고용 시장 일자리가 넘쳐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고용 시장이 너무나도 좋은 분위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긴축이 지속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언제쯤 금리를 내릴까? 아 거의 뭐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이 연준의 이제 파월 의장이 강력한 임금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부채질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시장이 약화되야 한다. 강조를 했는데 노동시장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너무나도 불타오르는 그런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이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미증시가 아주 크게 또 하락을 했죠. 1% 이상 하락했는데 이렇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이 분위기다. 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지금 어택을 받는 게 테슬라죠. 거의 뭐 테슬라가 가장 약합니다. 테슬라 2.9%또 하락을 했고, 아마존 2.3%, 마이크로소프트 3% 하락에 애플도 1%, 구글도 2%하락했죠 자, 지금 이렇게 이제 고용시장이 너무나 불타오르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는 힘들죠. 그런 부분이 기술주들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4분기 영업이익이 사조 삼천억 정도 예상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전년비 69%나 아주 박살이 난 수치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제 오케이 이제 난 올라가겠다. 요런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닝 쇼크죠. 이게 예상치보다도 이조나 더 적게 나왔습니다. 영업이 70%난 급감을 한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왜 올라갈까? 왜 올라갈까? 이 보통 이제 요런 약세 정말로 안 좋은 소식이 나와버리면 4분기 안 좋을 줄 알았어 악재 해소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죠. 이렇게 반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 증시가 저렇게 고용시장이 불타오르는 상황에 아주 약세 흐름을 보였고 반도체도 아주 크게 하락했죠. 3%대 하락이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워낙에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이제 또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예, 투자를 했을 때 세공제라는 이런 호재가 있죠. 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악재는 이미 나왔다. 나쁠 아, 만큼 아, 나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이만큼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지금 주장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상당히 좀 어렵죠. 아, 지금 이런 부분을 보면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서니까 아 이정도구나 오케이 하고 내릴 만큼 내렸다 매수 들어가자 요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SK하이닉스도 지금 2%나 올라서는 강세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dbi텍도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죠 dbi텍도 2%대 상승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이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 주들이 다 좋습니다. 반도체 장비 주들 1.5% 원일 IPS 테스 1.5% 1.5% 이렇게 상승을 또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미증시는 상당히 좋지 않은 분위기죠. 이런 분위기에 삼성전자의 상황을 일단 확인했다라는 쪽으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서는 모습들은 대부분 이제 반도체 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어제 낙폭이 컸던 이 방산주들, 낙폭이 큰 상황이었다 보니까 적감의 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HLB는 강하죠. HLB는 아,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바닥권이기 때문에 상당한 바닥권까지 이미 내려와 있죠. 이미 매를 맞고 내려와 있는데, h e b 는 지금 아주 강력한 호재를 여전히 그대로 잘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를 미리 아주 크게 밑으로 끌고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되고 있죠.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강하게 버티는 이런 모습이 장기가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가격에서는 내가 매수하겠다라는 그런 세력들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죠. 어차피 제약이좀 약세고 그리고 글로벌 보합, 테라프텍스가뭐 보합권 수준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은 어제 좀 올랐고 오늘 조금 조정을 손거리게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그리고 바, 이 제약바이오 주들이 좀 약세죠. 제약바이오 주들 지금 세게 또 공격을 하는 이런 모습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비중상 이제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이 보였기 때문에 결국 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제약바이오가 제일 만만하죠. 그러니까 지금 제약바이오 쪽으로 매도세가 좀 나와서 좀 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공매도들이죠. 알테오젠도 보면 한국제이피 쪽에서 계속 눌러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좀 상당히 이 반도체가 그래도 아주 강력하게 버티는 모습을 보여 주면서 이제 시장이 좀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액션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정도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이 내려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코스닥 쪽에 외인기관이 오늘도 또 매도중입니다 160억에 120억 매도를 하고 있는데 미중세원의 안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코스닥 쪽에 공약이 매도세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외인 기관들 진두르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고서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낙폭이 크다 그래서 이천지 특히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은 접근을 절대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얘는 얘는 지금 뭐 악재들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흔들면서 아마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일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지금 HAB 이제 바닥권에서 강력한 버티기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야말로 이제 홀딩 홀딩 강홀딩 라인이 전개되고 있구나. 이 정도로 보시면 여기에 이제 더 밑으로 크게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워낙에 미리 매를 맞고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 모는 으 작업이 흐름이 좀 진행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